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구분독해 시간입니다. 네, 더 상승, 네, 직독직해 편을 같이 공부하고 있죠? 파라 넘버 1에, 네, 자, 첫 번째 과입니다. 1형식 끊어읽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잠깐 복습해보아요. 1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일하셔. My mom works. 나는 간다. I go.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태양은 떠오른다. The sun ris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딱두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요것을 설명해주는 뒤에 수식어 구들이 쫙 따라 붙거든요. 그쵸?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끊어있는 것인가?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끊어있냐면요. 자, 보시면, 자, 봅시다. 그냥 주어 동사 짧으면 동사 뒤에서. 네. 자, 그리고, 네, 이거 짧으면 동사 뒤에서, 짧은 동사 뒤에서, 짧은 동사 뒤에서. 그런데, 자, 봅시다. 이렇게 뒤에 좀 수식어구가 길어진다 그러면 내 수식어구 사이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She went to Europe to travel. She went to Europe to travel. 쉽죠? 자, 그녀는 갔다 유럽에 여행하러. 그쵸? 자, 요거 빼도 자 문장은 완성돼요. 그녀는 갔다. 그쵸?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1형식 문장에서는 뒤에 수식어구가 많이 붙거든요. 주로 순서가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요 순서대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유럽에 여행을 하러,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When it rained, 자, 이것은 부사 절이에요. 자, 비가 왔었을 때, the leaves fell. 자, 그 나뭇잎들은 떨어졌어요. From the old tree, 그 고목에서. 이렇게, 자, 1형식 문장에서는요, 주로 그냥 동사 뒤에서 끊어요. 짧으니까. 짧아서 그래요. 자, 그럼 그 다음 가보죠. The basketball team will arrive. 자, 끊죠? At the stadium. 끊죠? Only. 끊죠?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주로 주어 동사까지 그냥 끊어 있는다. The basketball team will arrive. 자, 그래서 그 야구 팀은요, 네, 도착할 거예요. 어디에? At the stadium. 경기장에. Early. 자, 일찍. 자, 이렇게 네, 동사 뒤에 끊어주고, 수식어구는 의미단역으로 끊어주고, 그럼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She couldn't lie on the floor because of back pain. 이렇게 쓰시면 되죠? 주어 동사 짧죠? 이렇게 뒤에서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냥 누울 수가 없었어요. On the floor 어디에? 자, 바닥에 장방시라고 했었죠, 그쵸? 자, 뭐 때문에? 자, because of back pain. 자, 등이 허리 통증 때문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1형식 동사류들, 주로 누구는 뭐 한다로 되어 있는 동사류들은요, 주로 이런 동사들이 돼요. 이런 동사류들이에요. 자, go 가다, come 오다, run 날리다, walk 걷다, arrive 도착하다. Fly, 날다, fall, 떨어지다, rain, snow, change, grow, 뭔가 변화를 나타낸다든가, 자연적인 변화라든가, 뭐 가다라든가 오다라든가, 단순한 그런 동사류들이 1형식 문장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break out, come out, 자, show up, take off, 자, take off, 옷을 벗다라는 뜻도 있고, 이륙하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show up, 자랑하다, come out, 드러나다, break out, 깨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동사류들도 주로 네, 1형식 문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1형식에서 쓰였을 때 좀 주의해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do가 하다가 아니고 충분하다. do, 충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matter, count가 중요하다. matter이나 count가 중요하다. 이런 걸로 쓰일 때도 있고요. work이 일하다가 아니고 작동하다. work, 일하다가 아니고 작동하다. read가 뭐뭐라고 읽히다. 혹은 뭐뭐라고 쓰여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sell,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pay, 이득이 되다, 이득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냥 문맥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 coffee machine works very well. The coffee machine works very well. 자, 그 복사기는요 works, 작동합니다. 매우 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the book reads easily. The book reads easily. 자, 그래서 자, 그 책은 읽힙니다. 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것들은 약간 이제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네, 수식어구를 생략하면 네, 뭔가 이렇게 문장 뜻이 좀 네,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볼게요. 네. 자,
He is in the garden. 자, 그는 정원에 있다. He is만 쓰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Rory is in Korea. 자, in Korea가 사라지면 대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들은 네, 얘 없으면 좀 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면 좀 어색하다.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2강에서 또 봐요.